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디 멀리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비 오니까 요즘 캠핑하러 나왔는데 준비를 하나 이거 비 와갖고 이거 창문 열고 오프닝 하다가 지금 다 날라가고 비다 들이치고 해갖고 여기 우레탄 다시 내렸어요. 비가 아까 엄청 도착했을 땐 엄청 오다가 좀 이렇게 잠잠해지길래 우레탄 다 걷고 카메라 밖에 놨던데 막 갑자기 또 비, 이런 식으로 막 쏟아져요, 갑자기. 암튼 그래서 비 와서 급하게 차박하러 나왔어요. 그냥 스텔스로 음식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비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 듣고 그냥 무작정 나온 거라 다사 먹으려고. 좀 놀다가 여기서 요 앞에서 뭐 사서 먹어야지. 꽃가루 날려갖고 차 노랗고 계속 재채기 나고 한데 요번에 비 많이 오면 다 쓸려 내려가겠다, 꽃가루. 깨끗해지겠어요. 차도, 차랑 도로가. 편의점에서 지금 우유랑 간식거리 사왔는데 비 엄청 와. 바람도 엄청 불고. 아니, 저녁 먹긴 좀 이르고, 간식 같은 거사 먹으려고 여기 편의점 있거든요? 달달한 거 땡겨서 빵이랑 우유 사갖고 오는데, 바람이, 비도 빈데 바람 엄청 불어요. 우산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었어. 그래서 촬영하려고 카메라 들고 갔다가 카메라 막다 바닥에 내팽개칠 뻔했어. 난리도 아니고. 이거, 이빵 아세요? 보름달빵? 근데 이게 원래는 그냥 딸기잼 들어있는 그냥 일반 크림이었는데 이렇게 생크림 보름달빵이 나왔더라? 내가 한번 먹어보려고. 배는 안 고픈데 약간 이런 막 달달한 크림 같은 거랑 이런 우유 같은 거 땡겨 갖고 사와봤어. 생크림 들어있어. 퐁신퐁신해.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 과자에는 케첩이 들어있어. 야채맛 나는 과자 맛있어. 여기 하수구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 좀 시냇물 소리가 나. 맥주를 하나 마실까? 맥주 마셔야겠다.
공감이라는 영화 보고 있는데 재밌나? 약간 뻔한 한국 영화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소환솔입니다. 비가 뭐 엄청 쏟아지는데 바람이 완전 가로로 불어서 우산 쓰면 비 다 맞고 어차피 우산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비 옷 입고 나왔어. 아, 짬뽕 사러 가야겠다. 저희가 포장하러 왔어. 지금 짬뽕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여기 이렇게 식당에서 아라뱃길이 보여. 수타 짜장집이거든요, 수타면집.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네, 오늘은. 포장했어요. 포장해왔거든요. 만식장이 됐어. 아니 비오는 날 도대체 캠퍼들 감성 촬영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비를 홀딱 맞아도 그렇게 다 예쁘고 깨끗하지? 나는 이거 봐, 만식장애가 됐고. 비가 와, 바람 불어제끼지만 카메라는 들었지 촬영은 해야 되지, 얼굴이면 머리면 막 젖지. 진짜 힘든 거야, 우중 캠핑. 그나마 차박이니까 그래도 비 오는 날은 국물 맛있겠다. 튀긴 음식 부침개 같은 건데 저는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군만두. 와, 비 많이 와요. 비 엄청 많이 오는데 비가 좀 이렇게 비껴서 내리는데 다행히 이렇게 쏟고 있어서 이쪽 트렁크 열어놨는데 비가 안 들이쳐. 비가 이렇게 오면 여기 엄청 들이치는데 지금 그냥 앞창문으로 탁탁탁 들이쳐갖고 여기 이제 비가 안 튀겨요. 그 우레탄 걷어버렸어. 그러면 얘가 음식이 또 식을 거니까 여기다 데워가면서 먹으려고.
냄새 장난 아니야. 오. 술은? 참외술. 엄청 걸쭉하니 생긴 건 되게 짜게 생겼는데 하나도 안 짜요. 슴슴하니 시원하니 맛있어. 칼칼하니. 짠. 어머 이거 불빛이. 짠. 뭐가 반사되나 봐. 불빛이 뭐야, 그쵸? 이거 어디야? 어 여기 점 두 개. 어디야? 어 여기. 뭐야 저거? 저거. 어 뭐야? 내 시계인가? 귀가 좀 들이키긴 한다. 짬뽕은 여기 바람맛이 있어갖고 단무지만 이쪽으로 옮겨놨어. 더. 만두를 간장을 안 주셨지? 그냥 단무지 먹어야겠다. 짠. 비 방향이 바뀌었나? 좀 들이치네. 얘로 막을까? 짠. 저 위에 차가 다녀서 약간 차 소리가 나긴 하는데 물소리가 너무 커서 차 소리가 거슬리진 않아요. 삼선짬뽕이라 해물 엄청 많이 들어있어.
하시네. 어제 일찍 잤는데 엄청 많이 잤어. 비 와서 꿀잠 잤어. 계속 비가 밤새 빗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어제 그래서 불멍하고 누워있다가 그대로 침낭도 안 피고 잠든 거예요. 근데 비 와갖고 반바지 입고 그랬더니 자다가 다리가 겁나 추운 거야. 그래갖고 자다가 그냥 침낭 피고. 근데 너무 배고파서 깼어. 어제 짬뽕 먹고 저녁에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잠들어갖고 아직도 비 와요. 계속 많이는 안 오는데 부슬부슬 계속 비 오고 있어. 비 오니까 따뜻한 거 먹어야겠다. 먹겠습니다. 어묵이야. 엄청 쫄깃쫄깃해. 원래 오늘 딱 라면 가기였거든요. 꽃게 라면도 사실 챙겨왔어요. 근데 어제 짬뽕을 빨간 걸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약간 맑은 게 땡기더라고.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어제 먹고 바로 누워있다가 바로 잠들었거든요. 어떤 짠 거를 많이 먹었더니 아침에 막 얼굴 띵띵 부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맑은 순한 맛 어묵.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입에서는 매운 게 당기는데 속이 안 좋더라고. 차박하시는 팀이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몇 팀. 고마! 이따 주술게. 다이소에서 이거 샀거든요. 이거 3,000원인가? 시에라 그릇 보관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들어가. 저 그래서 그릇, 가방, 밤캘 그거 케이스 없애고 여기다 넣어서 지금 수납장이 되니까 차가 되게 넓어졌어. 이렇게 그릇 제가 혼자 다니니까 컵 하나, 막 소스통, 그리고 앞접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릇, 소스단도 두 개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들어가니까 딱 간편해요. 은근히 되게 많이 들어가.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웬만한 식기류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걸 하나 더 사서 자질 그레하고 또 소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투명이라 보이니까 막 안 뒤져도 되고. 진짜 다이소 짱이야. 그쵸? 거울이 부러져갖고 거울도 하나 샀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이걸 5,000원이에요.
나름 다이소 거울 1,000원, 2,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플라스틱 잘 쓰다가 그것도 1,000원이었나? 부러뜨려갖고 이번에 이거 예뻐갖고 이거 샀는데 이거 5,000원. 완전 좋죠. 3배도 돼, 3배. 안도 다 구워졌다. 중국집 만두는 다음날 먹어도 맛있다. 캠핑카도 와있네. 근데 제가 저번 영상, 벚꽃 영상? 벚꽃 영상에 왜 쭈꾸미 먹고 거기 남은 거에 밥 볶아갖고 옆집이랑 먹는다고. 제가 편집하면서 또 살짝, 이것도 좀 같이 먹을 것 같거든요. 사실 쭈꾸미도 제가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막 알도 이렇게 다 해놨는데 뭐 양도 좀 많았어요. 적어 보였는데. 왜냐면 또 그것만 먹을 게 아니라갖고. 근데 쌈도 되게 양이 많아서 불러갖고 너무 맛있어서 같이 먹자 했는데. 근데 촬영은 안 했죠. 그리고 그 쌈을 다 같이 먹었어. 같이 먹고 남은 양념인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김치도 저를 준 거예요. 밥 볶아 먹자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구우러 가신 거거든. 근데 영상을 보면 이게 편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 혼자 처먹고 거기다가 더럽게 밥 볶아갖고 지는 고기 얻어 처먹으러 가면서 먹다 난 밥 볶아가나. 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느낀 거야, 이제 댓글을 보고. 저도 근데 그 댓글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먹다가 혼자 맛있게 다 처먹고 남은 거에다 밥 볶아갖고 그거 고기 얻어먹으러 가는 거잖아. 조심해야겠다 느꼈어.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걸 다 같이 먹은 거야. 다 같이 먹고 너무 맛있게 쌈을 다 먹고 맛있으니까 우리 여기다 밥을 볶아 먹자면 아 그럼 내가 볶아서 갈게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아 당연히 모르시 더러워 보이지 당연히. 아무튼 그랬다고요. 혹시 막 너무 막 그거 보고 더럽고 아직도 찝찝하신 분 계시면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은 혼자 다니는 게 편하고 혼자가 저는 제일 좋거든요. 주가 혼자고 때로는 함께. 그게 짱인 것 같아. 혼자 다니다 보면 심심하거든. 또 매일 혼자 다니면. 아침 먹고 커피 마시면서 조금 쉬다가 이제 가보려고 지금 대충 치웠어요. 모든 게 다 축축해. 다 젖어있어. 그래서 비 오시면 우레탄 창 있고 걸레들 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젖어갖고 걸레랑 수건 이렇게 그냥 차에다 이렇게 해놓고 가려고요. 지금 이렇게 걸쳐놨다 집에 갖고 가서 빨아서 다 말려야 될 것 같아. 창도 다 젖어있어요. 이 상태로 트렁크 닫고 집에 가서 쉬려고요. 아직도 약간 부슬비가 조금씩 오는데 계속 흘릴 것만 같아요. 급으로 나온 차박이었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잠도 많이 자고 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답답한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배에도 때를 펴서 새벽 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 강해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어디서부터 멀어진나 가늠도 안가 여기 내가 온 곳 근데 여기 나 혼자뿐이라
않아 바다가 하늘인지